네, 이것은 PD수첩의 제1회 방송용 테이프입니다. 그로부터 16년, 이곳에는 699개의 PD수첩이 쌓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이고자 했던 PD수첩은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PD수첩이란 한 프로그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지난 16년 우리 사회의 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우리 PD들은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항변과 저항을 녹음했습니다. 숨겨진 의혹을 제기하고 분노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에서 희망을 찾기 위한 PD수첩의 염원이고 열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식이 파괴되는 현장에 늘 PD수첩이 있었습니다. PD수첩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의 얼굴들을 이 화면 속에 담아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PD수첩이 7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간 PD수첩을 통해서 소개된 사연과 사건을 그 경랑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PD수첩의 주인공들, 그 얼굴을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6년 대한민국 격동의 순간을 함께 해왔던 PD수첩의 기록입니다. 피커 아줌마들이 미국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얻은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대답과 무자비한 주먹질 뿐이었습니다. 진담하게 우리 좀 뽑아서 마침내 문이 열렸고 200여 명의 원생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아빠가 그때 치마를 벗긴 적도 있고요. 네. 성질나면 한번 돌리, 이거. 한번 돌리면 가.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은 철거반원들이 잡지 못하도록 옷을 벗고 저항을 합니다. 안 와. 여기가 제가 정들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대회 도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철폐를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끝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 우리 동생 안 보자. 잠시 후 이 목사도 강단위로 올라갑니다. 빛이 아빠는 아예 빛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 이것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56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All for the people, please support me, please press, please push, no pressure, no move, yeah. 이 나라 경찰입니까? 이놈을 이렇게 상주로. 니네들이 농민들을 어떻게 알아?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말이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까? 안녕하십니까? 안성기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날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PD수첩에서도 광주 항쟁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것을 기억을 합니다. 700회에 이르는 동안 PD수첩은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마다 그 한가운데 늘 함께 있었고 그 희생자들을 기록하려 애써왔습니다. 지나온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도 떠오르는 PD수첩 속의 얼굴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과 빛바랜 사진 속 이름 없는 얼굴들. 19년 뒤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차피 군복을 벗으면 한 뭐 시민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일개 그 어느 시의 그 시민들을 학살을 한다는 게. 끌려가는 이 녹색 옷의 소년이 바로 19년 전의 김양득 씨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른 죽어버리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간절히 난 것이죠.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죽었으면 식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자신 때문에 집안마저 기운 가운데다 사회 적응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잊지 못해. 다만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살아남은 게 부끄럽죠. 4대 60 말짱하니까 부끄럽죠. 먼저 가슴 아픈 얘기를 접하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죽었어요. 바로. 비극적인 한 시대의 상징이 된 사람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그들에게 5.18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뭐 가정에서 뭐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아버님만 살아계셔서 이렇진 않을 텐데 뭐 그런 게 가장 힘들었죠. 폭동에서 민주화 항쟁으로 이름이 바뀐 지 10여 년이지만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직 그날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원래의 얼굴은 알 수 없습니다. 153명의 유골들. 비극적인 우리 분단 역사의 얼굴입니다. PD수첩이 함께했던 일산 고봉산의 유골 발굴 현장. 지하 20m 깊이의 금정글 속엔 11년 전 그날의 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은 마침내 선수 삽을 들고 유골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집집마다 조금씩 격추를 해서 인부를 사고 수작업으로 땅을 파기로 한 것입니다. 참여한 데 의미에서 돈 없어요. 보상. 유족들이 끝내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굴 아래에서는 드디어 유골을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다리뼈인 듯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게 다 유골인가 보죠? 예, 서로 뒤엉켜 있는 팔, 다리뼈 등 대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지만 온전한 형태의 두개골도 100여 점이나 됩니다. 아, 소녀머리라 말이죠? 예, 예. 한 19살 정도 된 소녀머리죠. 분단 반세기 만에 드러난 역사의 진실. 1950년 서울 수복후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좌익 혐의로 법적 절차 없이 이곳으로 끌려와 무차별 처형됐습니다.
유골의 원래 얼굴들입니다. 그 중엔 아직 어린 아이들도, 이유도 모른 채 끌려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리... 그러나 정부는 진상 규명과 유골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이 한데 섞인 유골들은 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 대학의 보관실에 맡겨졌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도 유골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점점 부식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55년 만에 명예 회복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1년여의 조사 끝에 그들 대부분이 무고한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도 되찾을 수 있을까? 153명에 대해서 저는 다 확인하는 것은 아마 저희 위원회나 혹은 국가예산으로서는 현재 조건에서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 발견된 유골들이 피학살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누군지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본다면 금방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효순이와 미선입니다. 15살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건 미군의 54톤 궤도 차량이었습니다. 순간 궤도 차량이 아이들이 걷고 있던 갓길을 따라 달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아이들이 참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군들은 미군만으로 이루어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The joint investigation determined no one to be at fault in this tragic accident. I am sure that Sergeant Nino and his family back at home are very happy with the outcome. 그랬음에도 이번에 무죄 판결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난 최소한도 과실치사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안 나와도 과실치사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았어요. 전 그것만 해도 전 덜 불러갔어요. 이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군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이들을 어이없게 잃은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토록 요구했던 소파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뒤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람들. 해적에게 납치돼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끌려갔던 동원호 선원들. PD수첩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25명의 동원호 선원들이 피랍 석 달 만에 최초로 한국의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운항을 관장하는 조타실. 아예 해적들의 아지트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에선 협상이 잘 되어간다는 정부의 발표만 간간히 들려오는 동안 선원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의 의무를 국가가 다 하고 있는지 그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 명은 학업자
저는 그 중국 빅보스 한 3명 동기업과 둘이 중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떼 나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안 불연하게 되면은 좀 그거를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걸고 있는 희망이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방송이 나가고 엿새 뒤 선원들은 해적들로부터 석방됐습니다. 필압 127일 만에 고국 땅을 밟던 날, 공항에선 취재 인파가 몰려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그들은 다시 잊혀졌습니다. 두 달 후, PD 수첩이 선원들을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총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저하고 항상 대치하고 저희가 납치되거나 항상 패배하는 꿈. 그런 걸 꾸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버림받고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는 모릅니다. 저희들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냥 처음 첫날 들어와서 무사귀환을 축하합니다. 그거 한마디 끄시고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누워있는지. 조국은 여전히 그들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국에만 한 두시 방향이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감도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온 그들의 얼굴이 여전히 슬픈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진행하는 최유라입니다. 저도 이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수많은 이웃들의 편지와 또 사연을 전해드린 게 벌써 16년이나 됐어요. 네, 지금 라디오 시대 저 오늘 열린 전화요. 연휴 때 우리 다 같이 잘잖아요. 사랑이야. 얼굴은 모르지만 그분들의 진솔한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그리고 지난 그 16년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참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신규 신도시로 유력한 제 방송 경력과 동갑인 PD수첩에서도 그동안 많은 사연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물론 라디오하고는 달리 표정과 몸짓으로 많은 감동을 줬고 울림을 줬었어요.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한 그 얼굴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또 끝났어? 네. 같이 가자! 훌쩍 커버린 이 아이를 아시겠어요? 올해 13살 아이의 이름은 유정입니다. 유정이가 좀 더 작고요. 다리에 점을 12년 전 유정이는 여느 아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슴부터 배까지 붙어있어 늘 한꺼번에 안아야 하는 샴쌍둥이 자매 유리와 유정이. 그날은 생후 넉 달 만에 홀라서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두 달간 머물렀던 신생아실을 나서고 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건데요. 유리와 유정의 수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술 전 마지막 모습을 보며 가슴을 졸였던 이가 어디 저뿐만이었을까요? 다시 꼭 살아왔으면 꼭 살아오라고요. 그 말밖에 할 말 없죠, 뭐. 둘 다 생존할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리수술.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PD수첩을 통해 심장과 간, 이어 아이들의 몸이 차례로 분리되는 과정을 숨죽이며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 유리와 유정이에 붙어있던 몸이 두 개의 개체로 분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몸을 분리하는 수술이 끝나고 유정이가 옆에 따로 준비된 수술대로 옮겨졌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마침내 유정이와 유리가 차례로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아줘서 살아준 것만으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안겨줬던 유리와 유정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랬건만 수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언니 유리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언니, 안녕 요꽃. 유리는 화장 뒤 할아버지 곁에 뿌려졌는데요. 6년이 흐른 지금도 오빠도. 유정이는 언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리 언니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 가장 보고 싶어요? 언니가 나 어때요? 놀림 받는 게 제일 보고 싶어.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늘 하나였던 쌍둥이 자매. 그 반쪽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유정이는 쌍둥이가 아닌 장이야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의 바람대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유정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이 유정이는 열심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저는 남한테 돈 많이 받으면서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였거든요. 후회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어른 되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응, 베풀면 돼. 특히 저 같은 뇌 속마비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 많이 도와주고 싶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안녕. 응? 전화가?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그래? 이름도 성도 국적과 모국어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던 한 외국인 청년. 기적적으로 의식은 찾았지만 대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추정될 뿐 그는 2년 반 동안이나 신원 미상 상태로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바뀌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했던 시기.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처럼 끌려가 강제 출국을 당했고. 혹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남은 사람들은 숨어 있거나 쫓기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신원을 알만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깜푸시의 고향은 태국 북동부 넝부럼프였습니다. PD 수첩은 한 달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청년의 잃어버린 이름과 가족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2년 반 만에 처음 보는 깜푸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 보내겠다며 한국으로 떠난 아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노심초사하던 가족들. 그러나 2년 반 만에 해우한 아들은 그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포함해? 네? 내 포함해? 네?
에이. 밤에는 이 밤에 그렇게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 고향에 돌아갔지만 아직도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캄푸시. 그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을 밟았던 수십만 이주 노동자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을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국적은 캄보디아. 그 나라에서 할머니는 훈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니요 아리랑 고개 고개 너 넘어간다. 국내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꽃다운 19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후 50여 년간 타국 땅에서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훈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점심 당시 세 차례에 걸쳐 PD 수첩에 방송됐던 할머니의 사연은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를 알린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위안부 생활에 관해 특히 이름도 모국어도 고향도 잊어버린 훈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많은 국민들을 울렸었죠. 비행기로 6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었던 고국이지만 훈할머니가 돌아오는 데는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과연 훈 할머니가 어렸을 때 헤어졌다는 순이 할머니의 언니가 맞는 것일까? 비록 50년 만에 만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맞네. 우연히 맞네. 아이고, 그렇잖아, 살지는. 이제 보낼 수 없습니다. 벚꽃에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듯이 제가 죽을 때 어찌 모시겠는지. 그러나 올케는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98년 영국 귀국한 후 3년을 모시는 동안 할머니는 내내 캄보디아에 두고 온 자식들을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너무 없잖아요. 그래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저리 못 사는데 나는 고강을 이리 해야 되나 싶어가 계속 캄보디아에 못 도와줬어요. 2001년 자식들을 보러 캄보디아로 가신 할머니는 그 길로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한마는 77회 생을 마치고 놓은 캄보디아의 벌판. 할머니의 묘비엔 그중 50년을 잃어버렸던 두 이름, 조선과 이남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옛 사이공 호치민시에 있는 한 빈민촌. 해맑은 눈동자가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은 최방울입니다. 한국인의 성을 물려받은 방울이는 지난 97년 16살 베트남 소녀와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 따이한입니다. 이게 방울 소리예요. 따이나일라 띵 방울. 방울이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방울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졌던 아이 방울이. 엄마 미쭈는 사업자 베트남을 오가던 한국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방울이를 낳았습니다. 아유, 유마이, 유매야, 유매. 아유, 옹처랑 똑같아요. 그는 양을 아무리 이래 한국 엄청 유매. 아, 해 나이 뭐 몇? 내 양이랑 내 돈도 붙여주고, 지금 해가게 하려고 그거 하고 했는데 어느 사람마다 전자서 무슨 뭐 검찰 고발하니 뭐
너라고만 호시만 해라. 신 라이타이 한들이 태어나면서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참 부모 품에서 재롱을 피워야 할 6살, 3살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15살 꿈 많은 소녀였던 리쭈. 그날의 악몽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속에서 한국인의 아이를 더욱이 방울이는 두 돌이 지나도록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하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cũng có vui nhưng mà cũng có buồn vì em bé không có được bình thường. 그 후 7년 과연 방울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새 모녀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방울아. 그 사이 방울이는 정말이지 몰라보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 bây giờ thì băng ngôn được mấy tuổi rồi? Bây giờ là 9 tuổi. 9 살. 9 살? 네. 많이 컸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 그러나 방울이는 종일 누워 있거나 벽에 기대앉은 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엄마 미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치민 근처 큰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의류 공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으로 세 모녀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10대 소녀에서 20대 가장으로 성숙한 미쭈. 한국말도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한국말 왜 하게 됐어요? 왜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국말 배웁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네. 한국이란 나라가 좋아요? 한국이 밑주 힘, 한국 사람이 밑주 힘들게 한 적도 있잖아요. 한국인의 아이를 낳고 한국인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과 일하는 베트남 미혼모. 아이 아빠에게선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잊고 있던 부끄러운 기억은 먼 베트남 땅에서 방울이의 얼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브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오늘 저희 와이브 공연하는 날인데요. PD 수첩은 700회를 맞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왜 과연 락 음악에 열광을 할까 생각을 참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 초창기 락 음악이 생겼을 때 이 주류에 대한 저항 정신, 또 기성세에 대한 반항, 뭐 이런 정신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락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답답했던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표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락 음악과 이 PD 수첩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PD 수첩을 보면은 강자에게는 굉장히 또 강하고 또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답답한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분노도 느끼시고 락을 닮은 이 PD 수첩 그래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왜 그래? 날치기하면 안 돼요. 합의했어요. 날치기. 합의했어. 날치기. 합의했어요. 날치기 안 돼. 합의했어. 대체 원칙은 어디로 합의했어. 간 걸까요? 이게 나를
한 나라의 기본을 세워야 할 분들. 김태홍 의원, 백이선 의원, 김학송 의원. 회의를 마치기 직전 이만석 국회의장이 마치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들처럼 의원들을 호명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학원 의원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이건 넣어줘. 정작 지켜야 할 원칙은 제쳐두고 어디들 가셨을까요? 또다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신껏 민의를 반영하라고 국민들이 준 특권은 종종 엉뚱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 안에 체도롱이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의원 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참 보호 차원에서 같이 또 살기 위해서. 80년대 이후 22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단 3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뇌물면허증이냐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당, 내일은 저 당. 어지러운 행보에 국민들도 어지럽습니다. 험난한 길을 돌아서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국적 제1인구 노무현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원칙 없이 권력만을 쫓아 떠도는 건 아닌지, 정치 철새라는 서글픈 신조어엔 거창한 명분보다 소박한 정치적 신의를 보고 싶은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철새라고 불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철새 중에 그나마 단일화 철새라 좀 나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이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른바 탄핵의 추억을 안겨준 얼굴들. 탄핵안 표결이 열쇠를 쥔 국회의장. 그러나 의장은 의장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끌려가고 들려가고 본회의장에 있어야 할 의원들 역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그날의 국회에는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단어가 현실이 되던 그날. 정치에 대해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PD수첩이 700회를 맞아 국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당파 싸움과 난투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려 90%가 별로 안 지킨다 혹은 전혀 안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기 2년을 넘긴 지금의 17대 국회, 60% 이상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못하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럴까? PD수첩이 지난해 17대 국회 출범 1년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점검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무장전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재밌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있었고, 투기다 아니다 공방이 되풀이됐습니다. 늘 바쁘신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번 17대는 특히 바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몽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장, 현대중공업 고문, 현대학원 이사 등 모두 9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겸직은 변호사직이었습니다. 국회에는 무려 52명의 변호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튀자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먹튀. 우리는 먹튀다. 먹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뭐 겸직을 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시간 이외에 뭐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7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다릅니다. 개회할 때 꽉 찬 의석은 시간이 지나고 회의가 진행되면서 빈자리가 많아집니다.
참고로 PB수첩의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PD수첩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는 정치인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는 곳은 국회만이 아닙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조교나 비서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능력이 앞서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세를 탈루했다는 건 시인하십니까? 그 증여면 당당히 증여라고 하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 분명히 시정합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병무 비리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전돼 나갈수록 연루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병도 돈만 주면 제대할 수 있다는 지난 99년 밝혀진 병역 비리 건군 이래 최대의 수사였다는 이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리스트에는 정재계 인사 이른바 지도층 5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만 한 거예요. 힘 있고 힘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안 받을 뻔해요. 면제를 받은 사유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알기 힘든 병이 있는가 하면 건선도 있었습니다. 마른 버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이런 희한하고도 몹쓸 병에 이렇게 걸렸나. 그다음에 팔은 왜 뭐 다 어깨가 왜 빠지고 간염에 뭐 체중 미달에 자기 자세 군대 안 건드려라 못된 지식인들 강력히 규탄하다. 대한민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특권 병역 면제 그 중에서도 이중국적을 이용해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PD 수첩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집중 분석했었죠.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차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뭐 손주 혹시 이거 김 장관님 아니에요. K 전 장관의 손자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D 수첩은 작년 11월 2일부터 올 5월 24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78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국적 포기자 명단입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잊혀진 세상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 중 남자는 98.4%에 이르는 반면 여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남자의 나이는 18세 이하가 주를 이루어 병역 기피가 그 주된 이유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여기 한국 국적을 그냥 놔두지? 왜? 왜 안 되죠. 왜요? 그러면 군인을 가야 되잖아요. 재능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자기들한테 주어진 특권이라고 부르죠, 특권. 그때 자기의 어떤 재능. 이런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 쫓아가서 되게 재수가 좋아서. 똑같다고 본데 전 그런 특권이나 이런 특권이나. 그렇다면 현 재벌의 자녀들은 어떨까?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희선 씨의 자녀 중 일남일녀가 이중 국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이재용 씨는 남매 모두를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 꼭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마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거리 어땠어요, 글쎄. 생명과 관련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일상의 공포가 더 충격적이었던 방송 PD수첩의 병원 감염 3부작입니다. 핸드피스 내부로 빨려간 물질들은 소독되지 않은 채 핸드피스 내부에 있다가 다음 환자에게 그대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벌을 골라 핸드피스에 끼우는가 하면 진료 후 당연히 분리돼 소독실로 가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너무 결백증이 나타나 너무 위생만 빠질 거예요. 그것도 경대요.
기형 가면 보균자나 현대들 오면 고순환자도 계속 그걸로 하니까 그거 밝혔다 말하면 환경을 간호사는 서너 번 말아 뜯은 휴지를 쥔 손으로 선풍기를 쥐고 옮기더니 그리고 이내 그 휴지로 방금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내시경관을 닦습니다. 뭐 제대로 하시기는 하시고 네, 제대로 적시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못하시는 뭐 이유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소독이니까 그래요. 특히 일부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알코올로 닦기만 했을 경우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진료 목적에 따라 바꿔 끼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Also many bacterial cells. There's a bacterial cell. There's a bacterial cell. 우리는 언제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의심 없이 윗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저버린 원칙들이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가 된다는 사실, PD 수첩과 함께 마음에 새기시죠. 700회를 거쳐오는 동안 PD 수첩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진실이었다. 진실의 얼굴을 찾아 달려온 지난 16년, PD 수첩은 모두 세 번 방송이 중단되는 난관을 겪었다. PD 수첩 방송 첫 회에 제작됐던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 과연 농산물 시장 개방된 10년 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전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MBC 사장이 일방적으로 방송 연기를 지시해왔다. 이 사태는 이듬해 MBC 50일 파업의 기폭제가 됐고 적잖은 진통을 겪은 끝에 MBC는 공정방송의 기틀을 다졌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젯밤 11시 12분경 99년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편은 방송 시작 7분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신도들의 방송사 주조정실 난입은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다. 성역화된 종교권력과 언론이라는 과제와 함께 한국 언론사에도 큰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6년 뒤 비대수첩의 세 번째 방송 중단은 한국 사회와 피드수첩 모두에게 충격과 뼈아픈 화두를 던지며 찾아왔다. 그 뜻이 제발 벗겨지지 않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는 죽이러 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복제된 뇌하 줄기세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PD수첩의 취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2005년 논문 11개가 아니고 한 개면 어떻습니까?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확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최승호 PD. 당시 PD수첩의 팀장이었던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로 PD수첩의 중단을 꼽는다.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90년에 시작이 돼서 15년을 지속해온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나게 그 잘 키워놓은 어떤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거목 같은 프로그램을 제가 한순간에 이 도끼로 쳐가지고 이 저기 저 장작 불쏘시개로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가졌죠. 늘 가지고. PD수첩의 지난 15년 동안의 기록이다. 지난해 15주년 기념 특집 방송. 제보자는 진행자였던 최승우 PD의 이 말을 듣고 PD수첩에 제보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희 PD수첩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비대수첩 제작진조차도 그 제보를 쉽사리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고 저 또한 황 교수를 존경하고 있었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보자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보자는 황우석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를 함께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건넨 난자장부는 정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황 교수의 논문 역시 최소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믿기 어려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취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작진의 고민은 깊어져갔다. 믿음과 의구심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쪽이 연구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입돼 있는 연구가 다 송두리째 거짓일 수가 있는가. 또 제작진은 훗날 온 국민이 느꼈을 충격과 허탈감을 먼저 느껴야 했다. 황 교수의 줄기세포 중 하나를 얻어 DNA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결과는 불일치. 줄기세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황 교수가 단 한 개의 줄기세포도 없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사기를 쳤단 말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몇 번 나이인가요? 2번. 2번이요? 몇 번이죠? 3번이요? 우여곡절 끝에 황 교수 팀으로부터 직접 세포를 인수받아 DNA 검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에겐 두 번째 검증이었던 셈이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PD수첩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업적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PD수첩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 그런 엄청난 일에 내가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송엔 이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 황 교수가 약속된 재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첩에서 방송됩니다. 황 교수를 지지하는 모임은 MBC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대규모 촛불 집회와 난자 의혹만으로도 반향은 엄청났다. 그러나 그것은 황 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다는 제작진을 향한 비난들이었다. 설상가상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 피드수첩이 줄기세포를 검증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은 강도를 더해갔다. 황우석 박사를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냥.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 저도 좀 과한 말을 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나치게 제작진이 이 뚜렷한 예단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PD수첩의 원망의 마음이 참 많았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저분이 우리의 어떤 영웅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분에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실은 처음에 보면서 저런 일은 그냥 덮어둬도 좋았을 걸 하는 그 속마음은 사실은 있었어요. 준비를 한꺼번에 수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쏟아지자 PD수첩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저희들은 공정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의 문제점만 보시지는 마시고 받아오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원칙인데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원칙은 그러나 결국 제 날짜에 지켜지지 못했다. 황우석 교수님과
강성군 교수님을 조용히 끌어안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 문화방송은 PD수첩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 결과가 담긴 방송을 불과 이틀 앞두고 PD수첩은 방송 자체가 중단됐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과는 사과대로 하되 진실은 진실대로 남아서 시청자들한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소식입니다. 역풍은 한 프로그램을 넘어 MBC 전체로 불어닥쳤다. 간판 뉴스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엄기영 앵커는 순환을 겪어야 했다. 뭐 대단했습니다.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 만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갈 때마다 아주 공격이 온통 다 집중됐습니다. 저한테는. 예. 실제로 그걸 전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 저 엄기영 앵커도 저쪽에 같은 편이로구나. 저렇게 온 기대를 깔아뭉개는 쪽에 천병에 섰구나 하는 그런 눈빛. 예, 그런. 네, 그 당시 취재라든지 뭐 어떤 촬영을 나가면 MBC 로고가 있으면은 많은 비웃음과 비아냥과 그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라디오와 TV에서 두 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손석희 교수. 그에게도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왜 줄기세포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는 항의에 더욱 난감했다고 한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잘 나오려 하질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 그거 이제 달리 바꿔서 얘기하자면 PD수첩팀이 그만큼 고립돼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작진이 먼저 느껴야 했던 충격과 허탈감. 그것이 진실을 알고 난 대가라 해도 알려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았다. 나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팀은 이런 정도의 그 중대한 진실은 밝혀야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고 한국 사회는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증상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때 그때 좀 한때 절망이랄까요? PD수첩 15년 역사 체험으로 모든 제작이 중단됐다. 단단한 신호 앞에서 제작진은 망연자실 손을 놓았고 PD수첩엔 재갈이 물려졌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팀만이 편집실을 지키고 있었다. 줄기세포 팀이었다. 방송이 중단되고 팀장 그리고 한학수 PD는 취재 윤리 문제로 이제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편집을 제가 계속 했죠. 언제라도 방송이 나갈 수만 있으면 그때 방송을 지금 당장이라도 낼 수 있게 이제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능력도 없다고 시인한다. 언제 방송하게 될지 할 수는 있는지 기약이 없었다. 나레이션을 맡았던 김상호 아나운서는 이 한 편을 위해 몇 번이고 더빙을 해야 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다. 셀 수 없이 했죠. 왜 그러냐면은 어투 하나, 문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소재였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굉장히 그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말투 하나만 가지고도 어감 가지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요청을 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12월 15일 잠시 후 뉴스데스크 첫 멘트를 전하는 엄기영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목소리로 우리 팀 선임 PD가 오늘 방송이 나갈 수 있냐, 방송 언제냐,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그때 6시였거든요. 2주 만에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다. 방송 준비는 다 돼 있었다. 퇴근에 귀가하던 스태프들이 돌아왔다. PD수첩 전 제작진이 시켜보는 가운데 예정보다 9일 늦은 녹화가 시작됐다. 스튜디오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이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거죠. 그냥 레코딩되는 소리만 계속 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방송의 시사 교양국장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그렇죠. PD수첩은 자기 역할을 다했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보도를 했지만 저는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상처뿐인 연구가 아니냐 이게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또 아직까지도 뭐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똑같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PD수첩이 사실규명에 이제까지 나섰다면 그런 상처의 치유에도 앞으로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올 초 PD수첩 방송이 재개됐다. 그 후 PD수첩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1년을 달려왔다. 방송을 통해 할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이 보다 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저희 PD수첩은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때로 가혹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바로 그 진실이야말로 PD수첩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PD수첩은 용기 있는 진실의 목소리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PD수첩의 또 다른 700번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PD수첩 700회 특집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